지금 이 순간 인류가 사라진다면 1개월 후 도시 불빛이 꺼지고 밤하늘은 은하수로 빛납니다. 6개월 후 버려진 거리에서 가축과 애완동물이 살아남기 시작합니다. 1년 후 도시는 멈췄고 시계는 고요히 멈춰 있습니다. 2년 후 사슴과 여우, 야생 개들이 도심을 거닐고 거리엔 풀과 나무가 자랍니다. 3년 후 빌딩엔 새들이 둥지를 틀고 창문은 깨져갑니다. 5년 후 지하철 터널은 물에 잠기고 자동차엔 먼지가 쌓입니다. 50년 후 철제 구조물은 녹슬었지만 콘크리트 건물은 여전히 서 있습니다. 70년 후 에펠탑과 자유의 여신상이 무너집니다. 100년 후 많은 건물이 사라졌지만 일부 마천루는 하늘을 가릅니다. 300년 후 플라스틱 쓰레기 섬이 부서져 미세 입자가 바다로 퍼집니다. 1000년 후 사막과 숲속에 피라미드만 남습니다. 2만년 후 빙하가 대륙을 뒤덮습니다. 20만년 후 가축의 후손이 새로운 종으로 진화합니다. 1억년 후 지구는 완전히 다른 대륙과 바다로 재편됩니다. 5억년 후 대기가 사라지고 바다가 끓어오릅니다. 50억년 후 태양이 팽창해 지구를 집어삼킵니다. 외계 탐사 로봇이 인류의 흔적을 찾습니다. 그 손엔 언어와 음악이 담긴 골든 레코드가 있습니다. 외계 문명은 지구를 되살립니다. 그리고 새로운 지성이 태어납니다.